과거 교육의 고장으로 불린 전북의 명성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혁신학교를 토대로 참학력 구현을 내걸고 미래 교육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직후부터 전북은 30년 가까이 교육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당시 전주고와 신흥고, 남성고와 군산고 등을 중심으로 한 해 200명에 육박하는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평균 한 165명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 정원이 약 780명에서 800명이었으니까 근 20% 정도를 전주고등학교에서 보냈다. 하지만 1980년대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명문대 진학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상상고 등 자사고와 특목고를 합쳐도 요즘 서울대 합격자는 100명 남짓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민성 교육감 3기, 전북교육은 미래 혁신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식 암기는 물론 지성과 인성, 시민의식까지 고루 갖추는 이른바 참학력 프로젝트입니다. 전북의 참학력 정책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잘한다는 연구 통계가 나오고 대학들이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참학력을 선도하는 혁신학교는 모두 169곳으로 전체의 4분의 1까지 늘었습니다. 놀이와 학습을 연계해 학생 만족도도 높습니다. 애들하고 그냥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냥 애들하고 해서 더 맛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많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좀 더 높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전북교육이 참학력 신장을 통해 학업 수준 향상과 전인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